안녕하세요, 문화입니다. 오늘도, 이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동심에서, 이렇게, 4,100짬뽕, 새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내가 구입해가지고, 한번 먹으려고 하는데, 책! 자, 일단, 물부터 붓고, 얘는 그 뭐냐 물그 500ml 넣고 500ml 넣고 스프를 두 개를 같이 넣고 나서 다 넣고 안 다 넣고 그리고 4분간 끓일래요. 한번 냉물이 궁금한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물로 뭐냐면요. 이야, 덩그스름한 겉면. 상당히 좀 얇아요. 얇은 것 같으면서 또 중면 같아. 중면하고 뭐야? 야, 이 분말 스프 그리고 이건 뭐야? 4,100짬뽕 야 플레이크 야 버터 스프 딱 뒤에 보면 또 출시기념 이벤트를 한대요. 뜯어서 또. 자, 일단 물 끓으니까 바로 넣을게요. 풍덩 겉면 또 풍덩 자 동시에 같이 투척. 우여 오호 건더기가 일단 상당히 튼실한 것 같아요. 딱 봐도 이야 웬일로 동심에서 건더기 상당히 튼실하게 튀어요 지금. 야, 이 안에 새우가 새우 살이 들어있는데, 이야, 이거 뭐 일단 4,100짬뽕이라고 하니까, 네? 100짬뽕인데 매콤하겠죠? 아주 그냥 잘 끓는다. 면 넣고 4분 끓이라 그랬는데. 이 겉면 특성상 보니까 겉면들이 좀 생각보다 잘안 익고 그렇게 쉽게 막 불고 막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 고추, 이야, 이거 세상에 이거. 건더기, 웬일로, 얘네들 웬일이야? 뭐 버섯도 그냥 큼직큼직해야지, 다. 새우 알도 있고. 기대됩니다. 자, 일단 면 끓는 동안에 간단하게 영양정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정보. 이총 내용량이 94g이에요. 칼로리 345칼로리, 상당히 낮네. 자, 나트륨 1,720mg, 산화물 67g, 당류 9g, 지방 5g, 트랜스지방 빵, 포화지방 2g, 콜레스테롤 10mg, 그다음에 단백질 8g. 자,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내용물 보시면 굴하고 부추하고 여기 딱굴 부추 시원 칼칼한 4,100짬뽕인데 그러니까 굴하고 부추 넣고 이 고추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칼칼하다고 그러는데 야 일단 뭐 그래서 먹어봐야 알지. 일단은 얘를 이 어디서 구입을 했냐면요 얘는 이제 홈플러스 홈플러스에서 얼마냐? 4,980원? 예. 네. 4,98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얘가 나누면 한 1,250원 정도 되어니? 개당? 일단 건더기는 괜찮네. 놀랬어. 갑자기 얘네들은 왜 이래? 건더기 너무 튼실한데? 일단, 야, 이 보면 면발은 이래. 일단 면발은 상당히 탱글탱글할 것 같아요. 야, 그러잖아. 야, 농심에서 이런 일이
야, 건더기가, 응? 건더기 보세요, 건더기. 건더기가, 얘네들 진짜 이상해. 갑자기, 이거 뭐, 왜 이래? 건더기가 상당히 튼실, 일단은 뭐, 내가 보여주고 다시 갈 필요가 없겠다. 이거 직접 사서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건더기가 진짜 장난 아니게 튼실해. 야, 무슨 외국판인 줄 알았어. 자, 아무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뭐 짬뽕이라 그러는데 4.9짬 4.100짬뽕이라 그러는데 몰라 짬뽕의 맛보다는 야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해물라면 같아. 그런데 그렇게 매콤하진 않아요. 일단 4분간 끓여야 되는데 4분 끓이면 큰일 나요. 한 3분 30초 한 정도 3분에서 3분 30초 요 사이 끓이시는 게 맞다고 봐요. 면도 그리고 나쁘지가 않아. 내가 튼실해서 어우 야와왜 쫄깃해? 버섯이? 야 돌겠네 이 식감이 살아있어 야이 새우살도 탱글탱글하고 야, 이게 뭐야, 이거? 웬일로? 진작에 좀 라면을 좀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 이게 나는 백짬뽕보다 이 굴짬뽕 같은 그 굴의 맛이 내 목구멍에서 칼칼하면서 천천히 올라와요. 오. 야, 이 라면만. 야, 이 면만 좀. 아니, 그렇다고 면이 나쁜 건 아니야. 참고로 제가 분 거를 싫어해서 그래요. 야, 이거는 괜찮은데? 야, 이거. 농심 미쳤나? 갑자기 왜 이래? 어우, 잘 만들었어요. 야, 진짜 이거. 나 건더기가 미쳤다, 진짜. 응? 농심 미쳤나봐. 응? 건더기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건더기는 풀무원 라면에 건더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걔들은 식감도 있고, 야, 이 맛도 괜찮은데 똑같아 지금. 오히려 이게 더 우수한 것 같아. 어이야, 건면에다가. 짬뽕보다 불짬뽕이 더 어울린다, 야. 야, 굴의, 그, 굴의 향이 확 나요. 진짜. 야, 이 건더기가 미쳤다. 야. 가라니 좋네. 응? 야, 술도 쉬고 해장이도 될것 같아. 사천 백짬뽕. 오, 너무 맛있게 먹었어. 야, 이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이 굴하고 부추의 조합이라 그러는데, 이 굴의 향도, 향과 맛이 딱 느껴지는데, 그거보다는 면도면이지만, 야, 이뭐 그냥 얘네 건더기 스프가 좀 부실하고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농심이 진짜 건더기 스프 진짜 부실한데, 야, 이거는 완전히 뭐 제대로 노렸네. 야, 건더기 대박. 그리고 맛도 괜찮아. 응? 맛도 괜찮고, 면도 괜찮고, 건더기 대박이고. 야, 뭐 따로 뭐 이게 흠잡을 게 없는데? 가격. 그래, 가격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냥. 그럼 개당 1,208, 아, 1,250원? 한 봉에 4,980원이니까 1,245원? 그 정도 되겠네. 여기 보면 뭐 프리미엄 저리가 란데? 야, 프리미엄 씨, 뭐, 라면 그거, 아우. 그냥 바로 가서 한봉 사가지고 드셔보세요. 야, 진짜 괜찮은 라면 같습니다. 야, 이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좋은 제품 나오고 신제품 나오면 바로 먹어보고 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는 브라마에 대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